너랑 붙어야 되니까. 아니 저는 지금 10년 넘게 칼을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. 언니 그럼 어떻게 핸디 주는 거예요? 아, 뭐 우리끼리 핸디야. 아, 나도 아니, 지금 은퇴 선수인데. 그래서 10년 넘게 칼을 안 잡아봤어. 질 수 없다. 질 수 없다. 연습하는 거 보고. 알겠어요 언니. 중학교 때부터 처음 만나서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도 또 대학교 후배이기도 해요. 그래서 꽤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사이죠. 경기장에서 언니가 아는 척 한 번만 해도 소연아 이런 것만 해도 뭔가 어깨가 막 뿜뿜하고 경기를 뛸 때도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 없던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존재였죠. 항상 되게 우상이고 멋있고 뭐 이런 언니였어요. 네. 그러면 지금 베프분도 그런 펜싱 선수셨던 거죠? 네, 저랑 같이 운동을 하던 친구고 또 이제 모교 후배예요.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10년 정도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. 네. 10년 연애를 했다고요? 네, 그런데 이제 결혼을 선택을 하면서 운동을 좀 일찍 그만뒀는데 제가 육아를 잘 모르잖아요. 네. 운동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쵸.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력을 저한테 많이 전달을 해줬어요. 이제 반대로 이제 육아의 선배님이시군요. 오랜만이다. 예다. 언니 뭐예요? 전 이거 하나 주고 언니는 지금 수장착 다 하고.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. 빨리 언니, 빨리 경기 저 준비해. 진짜 도복 10년 만에 입어보는 거예요. 되게 어색하긴 하겠다. 아, 감회가 그치? 새로울 것 같아요. 진짜 오늘 정말 재밌을 거야. 아 언니 알겠어요. 입고 올게요. 알았어. 아 기대됩니다. 기대됩니다. 아이고. 이야. 엄마들의 경기. 오, 야. 아. 우와. 득점. 와, 소연 씨도 만만치 않은데요? 우와. 이야, 그래도 와. 진짜 빠르네요. 오. 막 무리하는 거예요. 이기고 싶어서. 그럼요. 운동 선수들은 승부욕이 있거든. 무릎이 원래 아팠잖아요. 애 둘 낳고 무릎이 더 아파가지고 아 못해요 못해. 이거 봐봐요. 진짜 이렇게 저 무릎이 너무 안 좋아요. 계속 소리 나냐? 네.